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신경외과 전문의 이현입니다. 네, 함께 진행하는 의사 출신 동아리 이진환 의학전문의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 독특한 그 기획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헬스케어 쪽의 기업분들 대부분 남자분이었어요. 이번 독특하게 또 여성 CEO 분들 두 분을 초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어떤 헬스케어 쪽을 맡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네, 예. 메디 헬프라인을 경영하고 계시는 노인성 뇌질환 신약기업 겸 CRO 겸 의료기기 개발 업 겸 온갖 헬스케어에 관련된 일을 다 하고 계시는 멋진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대표님은 영남대학교 약대를 졸업하시고 현재는 융봉합 의료제품 규제 과학연구센터 기술사업화 분과 회장 또 식약처 심사자 교육 교재 편찬위 또 현재 범부처 기술사업화 기획 전문위원 주로 이제 헬스케어 관련 또 식약처 관련 이런 일을 주로 하셨네요. 네. 우리 이현쌤이 참 메디 헬프라인이라는 회사가 좀 궁금한데 어떤 회사인가요? 먼저 저희 회사는 이제 메디 헬프라인은 23년 정도 된 그 컨설팅 전문 기업인데요. 요즘 바이오 신약에 대한 열기가 주식 시장에서도 아주 뜨거운 그런 이제 시대를 맞이했는데 저희 한국에 지금은 바이오 신약의 파이프라인 즉 신약이 되기 위한 연구 과정에 있는 그런 제품들이 지금 수천 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 100대 제약 기업, 200대 제약 기업이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한 1,500개, 그리고 한 1,800개의 어떤 바이오 벤처들이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바이오 벤처가 최소한 2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보면 4, 5천 개 육박하는 신약을 우리나라가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그러면 약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게 어떤 질병을 치료할 때에 효과가 있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건 안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항상 일정한 품질이 재현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고 효과가 있고 일정한 품질이 재현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은 식약처, 그 각 나라의 헬스 어소리티가 모든 법적인 아주 까다로운 규정을 가지고 이제 준수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이나 해당 법에서 아주 이제 타이트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많은 연구자분들이 아니면 연구소에서 어떤 신약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어떤 연구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임상 시험을 하고 또 이거를 제품을 허가를 받아서 환자분들이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전체 과정을 전략 기획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저희가 그런 어떤 부분을 해주는 전문 그 컨설팅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업계에서는 이거를 이제 CRO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CRO라는 거는 일반 업계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용어이실 텐데 이것은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어떤 연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 전문기관으로서 어떤 연구를 함께 수탁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함께 이제 그 전문가 그룹으로서 제대로 어떤 신약이 개발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중요한 전문 역할을 이제 같이 수행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약대 나오시고 그러면 약국 경영하면서 충분히 만족하고 살면 될 텐데 왜 회사를 차려셔가지고 골치 아프게 이런 험한 길을 슬립하게 된 혹시 계기가 사실 저는 약학을 전공하긴 했는데 감기약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약학을 전공하고 바로 이제 제약회사에서 이런 그 제약회사가 보통 이제 개발부에서 이런 일을 많이 이제 초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약회사의 국내 회사 한 3년, 외국계 회사 한 3년, 한 6년 정도의 이제 제약회사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하기 전에 제가 대학교에 그 다닐 때에 저희 학교의 그 단대지 우리가 그
매년 1년마다 이제 그 하는 단대지 제가 편집장을 했었는데요. 네네. 그때 저는 대학 다닐 때 우리가 약대생들이 그냥 졸업하면 당연히 약국을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약사들의 직능 중에 어떤 게 진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그런 기획을 해가지고 우리 선배님들 중에 이제 복지부에 계시는 분, 또 제약회사를 설립하신 분, 그리고 또 다양한 어떤 학계에 계시는 분, 연구소에 계시는 분, 다양한 분들을 제가 다 이렇게 이제 초빙을 해서 세미나를 열고 우리 약대생들의 진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제가 학부 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제가 그때 약학을 하면서 제가 항상 생각한 거는 약국을 한다면은 이제 제가 나이팅게일의 정신으로 한다면은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일이지만 약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사회에 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일도 있을 거고 네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대학교 때부터 관심이 많았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그 이제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다양한 약학의 이제 진로 길을 우리 동기들한테도 많이 안내를 하고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미 다른 일을 갈 만한 기초적인 소양을 갖추셨네요. 언론계 선배시네. 네. 아, 저는 제가 졸업하고 있을 때는 그래서 제가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좀 문학 소년 뭐 또 제가 이제 막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래가지고 졸업할 때 제가 약사 공론을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속기하는 것도 공부하고 했었어요. 근데 글을 쓰는데 이게 자기가 좋아할 글을 쓰고 싶을 때 써야 되는데 네네. 기자라는 직업은 또 이게 직업으로 하게 되면은 약간 그러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선배님들의 조언에 따라서 제약회사를 가게 된 거죠. 제가 국내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외국계를 가서 제가 일을 하는데 제가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실제로 제가 그 외국 이제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을 했는데 한국에 런칭을 하기 위해서 한 2년 동안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회사를 들어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의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식약처의 법적 요건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그 선임에서 업무를 맡으셨던 분이 신약에 한 2년 동안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제품의 어떤 시판 허가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모든 법적 규정을 찾아보면 네네. 이게 어떤 트리 구조처럼 막 찾아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에 처음 들어오니까 약은 맞는데 네. 법적 규정을 다 살펴보면 뭐 7개 나라의 어떤 공정서에 수록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런 거를 면제해주는 이런 특별 규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다 살펴보니까 네네. 이게 한 달 만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아무리 유능한 회사의 대표님들도 법적 규정을 모르고 그러한 법적 규정은 이제 그 회사의 이런 뭐 이제 저처럼 약학을 전공한 전문 네네. 이제 개발부 약사님들이 일을 하는데 그 약사님도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신약으로 진행을 하고 서류를 접수를 신약으로 접수를 하면 이제 심사 기관에서도 신약으로 검토를 하지 누군가 이 면제되는 웨이브되는 모든 규정을 검토해서 아니다라는 말을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류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고는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 이제 전문으로 컨설팅한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와, 네.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93년도. 제가 이제 회사 경험 3년 차 때. 우리나라에 CRO 개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네네네. 거의 선구자시네. 초기 1세대시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의사들이 임상시험을 활발하게 하게 된 지가 사실은 불과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CRO 이 회사를 차리고 난 이후에 성과들이 어느 정도인지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연간 그 한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저희 현재 저희가 직원이 한 115명 정도 상근, 인력이 네네. 115명 정도 되고 저희가 이제 전문위원님들 상근이 네네. 아닌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하는 전문위원님들이 또 10분 이상 구성이 돼 있어서 저희가 설립하고 지금 한 23년째가 되는데 연간 평균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초기에는 이제 컨설팅을 신약 개발에 대한 컨설팅 중심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임상시험 단계에 대한 임상시험도 이제 그 저희가 연구를 같이 수행하는 일까지 확장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이 메디 헬프라인을 통해서 나온 뭐 대표적인 약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그냥 일반 이제 지금 너무 많으니까 대표적인 네네, 대표적인 것만 가장 쉬운 거는 이제 메디폼? 메디폼이라는 이제 유명하잖아요. 네, 그게 네네. 이제 기존에는 데일밴드 1,000원짜리 시장이 유행을 하다가 그때 2010년도 정도인가 정도 됐을 때는 이제 하이드로겔 드레싱이라는 고가의 10,000원짜리 정도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와,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제 저희가 그 시장에 새로운 어떤 제품이 이제 런칭을 하게 새로운 제품이 개발하게 되면 네네. 다 저희 같은 이제 컨설팅 회사에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그 약국에서 많이 보시는 하트만사의 이제 하이드로겔부터 그의 전 제품들을 이제 컨설팅을 하는데 당시에 메디폼은 이제 한국에 있는 바이오 벤처 회사가 개발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이제 그 회사가 임상 시험을 하겠다고 의뢰를 이제 저희 회사에 왔는데 저희가 컨설팅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보니까 아 이거는 한 6개월 정도 만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이어서 네네. 저희 고객사는 한 3년을 생각하고 오셨는데 아. 저희가 6개월 만에 런칭을 해드린다든지 네네네. 또 뭐 많이 아실 거는 이제 주름을 개선하는 이제 필러 제품들이 있어요. 네네네. 뭐 레스틸란, 아. 주베돈부터 요즘은 이제 국내 제약사가 나오는 그의 이제 10년 동안 저희가 전 제품을 다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임상 시험을 한 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 그냥 메디헬프라인 그 뭔 회사인지 몰랐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메디폼이라든지 필러 제품들 네. 얘기하니까 인지도가 확 올라갑니다. 네. 아, 네. 네. 제가 왜 헬프자가 들어갔는지 제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 네네. 왜 갑자기 헬프가 회사에 들어갔을까 이듬해. 네. 저희가 그 회사 이름을 제가 이제 그 할 때 저희가 하는 일이 물론 신약 개발을 컨설팅하고 또 이런 부분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저희는 우리가 고객의 성공을 돕는 기업이다. 그래서 의료와 관련된 그래서 메디 성공을 돕는 헬프 연계선상에 있는 라인.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저희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가 녹여 있는 이름으로 이제 메디 헬프 라인이라고 네. 예, 저희가 회사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자, 네. 그런데 최근에 네. 파킨슨 치매 관련된 데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실제로 그 약 개발을 직접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그 저희 연구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약 개발 컨설팅이나 CRO 이외에도 저희가 R&D 센터를 2016년도에 회사 설립을 하고 지금은 치매, 파킨슨, 경도인지 장애 이런 이제 그 노인성 즉 퇴행성 뇌질환을 치료제를 개발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그 신약 개발을 직접 하게 된 배경은 사실 이제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런 전 국민이 힘든 상황인데 2015년도에도 메르스 사태가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CRO를 하면서 근데 메르스 사태 때는 병원에 나가서 이제 임상 연구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4개월 동안 병원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회사가 적자였던 그런 상태가 처음 이제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아 그러면 우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업에 이러한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고부가 가치의 일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그때 이제 생각한 거는 우리나라에 많은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들의 우수한 기술들이 기술 사업화가 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논문이나 특허에서 머물러 버리는데 저희는 초기에 이제 신약 기술을 이제 신약을 컨설팅하는 게 이제 평생 해오는 일이니까 좋은 기술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신약으로 직접 연구소에서 더 진행을 시켜서 다시 이제 필요한 제약 기업에다가 라이센싱 아웃을 하는 모델을 하자.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저희가 그 키스트에서 이제 기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와서 다시 이제 그 기술을 더 진행을 시켜서 개발을 해서 다시 제약회사로 이제 라이센싱을 매각하는 일을 이제 NRDO라고 하거든요. 그 No Research Development Only라는 이제 NRDO 모델로 이제 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저희가 연구하게 된 이 후보 물질이 이제 세포를 젊어지게 하면서 이제 퇴행성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어떤 특허 기전을 갖고 있는 물질이었는데요.
이 물질이 이제 세포를 젊어지게 하다 보니까 너무 어떤 엄청난 이제 막 이렇게 어떤 연구 결과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예 연구소를 본격화하고 이제 특허도 전부 다 넘겨받고 저희가 새로운 특허를 계속 많이 이제 출원을 하면서 아예 신약 연구 기업으로 이제 저희가 가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가 파킨슨에 대해서는 국내 이제 11개 대학 병원에서 제가 2상 임상을 종료를 하고 네네.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식약처에서 3상 임상에 대한 승인이 나올 이제 그런 이제 예정이고 아. 지금 치매나 이제 그 경도인지 장애에 네네. 대한 부분도 저희가 2상 임상 단계에 지금 있어서 이제 아주 진행이 많이 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3상도 네. 직접 하시게요? 아, 삼상은 이제 사실 저희가 국내 삼상은 직접 하는 것보다 미국 FDA에 네네. 저희가 이상 임상을 국내의 이상 임상을 한 기반으로 미국 FDA에 저희가 진출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미국에서 올해 저희가 이상 임상에 대한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예,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약학을 전공했는데 원래 고등학교 때는 제가 정신의학을 전공하고 의대를 가려고 했었어요. 저는 이제 사람의 어떤 좀 정신에 대한 건강이나 이런 부분이 좀 되게 정신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정신의학자가 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런 뇌 건강에 대한 신약을 개발하는 걸 보면서 아 뭔가 좀 큰 인연이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치료제라는 게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건강 건기식으로 나온 그 제품이 어떤 건지 간단히 뭐 좀 주로 이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토파지 얘기가 다 개발하는 제품들이 이 오토파지하고 관련이 많은 이게 거죠. 이게 이제 그 저희가 개발한 이 제품이 약을 개발하게 되면 이 치료약의 기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2016년도에 이제 키스트에서 연구를 가져오면서 그 해에 3월에 연구를 가지고 왔는데 그 해에 이제 10월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이제 이 기전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전을 처음 연구하신 이제 이 오스미 교수님이란 분이 근데 이 기전은 뭐냐면 이분이 이제 50년간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 몸에는 모든 세포에 청소부 유전자가 있다는 걸 밝혀내요. 그래서 만병의 원인이 우리가 만성질환이라고 하잖아요. 만성염증. 그런데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 몸에는 세포 청소부 유전자가 모든 세포에 있기 때문에 이 청소부 유전자를 잘 활성화만 시키면 그런 어떤 그 만병의 원인인 어떤 만성의 염증 뭐 독성 단백질, 독성 쓰레기 모든 것들을 싹 쓸어다가 이 청소부 유전자가 다 청소를 해서 이게 어떤 세포가 살아가는데 이 쓰레기를 재활용해가지고 세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단백질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걸 이분이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치매나 파킨슨, 암이나 이런 질환에도 아주 중요한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 이제 규명을 하고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제가 저희가 이제 여기에 그 방송에 대한 오늘 이제 이런 어떤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오토파지 일반인들이 좀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 하고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오토파지란 세포 스스로가 노폐물을 청소하는 세포의 해독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셔서 잠깐 이 화면을 좀 아무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런 어떤 오토파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학계도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2016년도에 나온 이제 암의 진실이라는 책에서도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면 바로 세포를 건강하고 젊은 세포로 만들어서 치매나 어떤 이런 뇌질환도 차단하고 암도 차단해서 생명 연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네요. 치매 파킨슨병은 물론이고 항암제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언제쯤 마무리 되는지 저희가 이제 그 이상 임상이 이제 작년에 끝나서 올해 저희가 미국 FDA 이상 이제 IND 승인을 받으면 제가 한 2년 정도 더 하게 되면 이제 또 저희가 이제 그 임상이 이상이 또 미국에서 끝나고 국내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3상을 한다면 이제 한 2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마 성공적으로 또 이렇게 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연물 신약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천연물 유래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타겟이
치매와 파킨슨을 동시에 치료하는 게 어떤 개발한 게 목표고요. 네네. 그 이유는 이제 치매든 파킨슨이든 그 원인이 세포를 사멸하게 하는 독성 단백질 종류는 다르지만 그렇죠. 그래서 세포 청소부를 깨어서 이 세포를 죽게 하는 쓰레기 독성 단백질을 다 제거해서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이제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오토파지라는 네. 놈은 단백질이 뭐든 상관 안 하는 녀석이구만. 그렇죠. 쓰레기 종류에 네. 상관이 없습니다. 알파신일크레닉은 뭐건 치는 거를 다 청소하니까 네. 한 가지를 가지고 치매도 치료하고 파킨슨도 치료하고 다 청소를 하면 정상 그러니까. 것도 그 이게 아주 신박한 거죠. 이게 이론적으로는 네네네 절대로 그냥 자기 세포 안의 중요한 기능은 절대 세포 쓰레기만 청소합니다. 아주 똑똑한 네 그런 어떤 유전자입니다. 그 좀 한 가지가 네.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렇죠. 아주 이게 교수님 되게 흥분하셨습니다. 네. 이론 좋잖아.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임상 약까지 이제 알아봤는데 네. 자 그러면 메디헬프라인은 시야로도 계속 유지해 네. 나가고. 또 저 제약사로서 어떤 역할도 쭉 변환을 네. 하는 것 같고 그 뭔가 좀 새로운 움직임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네. 자 앞으로 여성 CEO로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잠깐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 저희는 뇌질환을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하다가 이 제품이 저희가 독성 연구를 했더니 그냥 식품처럼 너무나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뇌질환은 아마 우리가 모든 CNS 약물 이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한데 근데 이게 독성이 전혀 거의 다 없고 없다. 이번에 임상 연구에서도 부작용이나 독성 없는 걸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이 물질을 이제 특허 물질을 넣어가지고 이제 기억력 개선제, 치매 예방제를 출시를 했는데 이거를 섭취하신 분이 또 이렇게 발가락 이제 당뇨성 족부궤양 환자분이 좋아졌구나. 다 재생이 된 거예요. 혈관에 뭐 영양 끼치나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 족부궤양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발가락을 잘라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를 연구를 다시 해가지고 이게 식물성 줄기세포처럼 피부 재생에 이렇게 필요한 모든 걸 한다는 걸 저희가 밝혀서 이것도 이상 임상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이제 말씀드린 이런 뭐 뉴로킨이라는 이제 제품을 특허 물질을 넣어서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건기식이네요. 예, 저희 특허 물질이 여기에 이제 한 70% 정도 들어가 있는데 정말 이거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세포 청소를 하면서 이게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저희가 막 여러 가지 어떤 효율적으로 한다는 걸 또 확인을 해서 아마 저희는 이제 오토파지 기전에 다양한 신약과 또 어떤 그 예방의학적인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출시하면서 이런 정신 어떤 우리가 노인성 뇌질환뿐만 아니라 예방 그래서 어떤 치료 전 주기적으로 퇴행성 뇌질환을 케어하는 그런 이제 신약 회사로서 또 보건 의료 산업에 기여하고 또 컨설팅 회사로서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어떤 전략을 잘 세워서 효율적인 어떤 성공적인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예 그렇게 어떤 두 가지를 다 해볼 그런 예정입니다. 그럼 요 대목에서 조금 전문적인 질문을 드리면 이제 저걸 이걸 이 후보 물질을 쓰면 지금 이 그 환자한테도 좀 적용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럼 영상에서 예를 들어서 PET 이미지에서 정말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게 없어지는 게 프로브가 좀 되던가요? 아 저희가 임상 프로토콜 상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그런 어떤 PET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표준적인 평가 변수로서 들어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그 임상 연구를 할 때는 실제로 이제 글로벌 임상에서 하는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뭐 좀 전문 용어로 UPDRS에 대한 이제 모터 펑션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거라든지 이런 평가 변수를 받고요. 저희가 다만 미국에 임상을 할 때는 좀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방금 이제 PET 영상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까지 부가적으로 좀 그렇게 어떤 해볼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우리 박웅량 대표와 CRO이지만 CRO에서 다시 제약사로 거듭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네. 있고 네. 또 한 단계 또 네. 새로운 또 분야인 거네요. 네, 아주 잘 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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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하시는데 저한테 네. 옛날에 뭐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잊어버렸나 보다. 자,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결과 있으면 저희들한테 또 알려드리도록 네. 네. 소개하는 기회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